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수요예배에 나온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냥 예, 복이 있는 거죠.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그가 긴 겨울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해 동편에 있는 헤롯궁, 그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궁의 외로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의 겨울도 조금 긴 편이죠. 밤이 아마 일찍 찾아오고 길어서 또 기압이 낮아서 겨울은 좀 길게 느껴지고 겨울을 제일 힘들게 지내는 법 알려드려요. 겨울 시작할 때 크게 한번 감기를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나. 그리고 예, 아주 계속 길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춥지도 않으면서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오슬오슬한 날씨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끝나나 할 때쯤 한 번 또 감기를 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한 두어 번쯤 먹고 예,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예, 입맛도 없어지고 불면의 날이 계속되면 예,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저 먼 허공을 떠돌고 그러면서 겨울을 나기가 참 어렵다. 제가 예전에 예, 유학할 때 겨울에 그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겨울 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독일 목사에게 야, 이 독일 나기가 참 어렵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창규, wir schaffen es. 우리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네, 세례 요한도 그 긴 겨울을 감옥 안에서 보냅니다. 팔레스타인이긴 하지만 겨울은 겨울이죠. 아프리카의 겨울도 분명히 겨울입니다.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어 죽는다는 것은 절대 온도가 낮아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죠. 그는 그 감옥 안에서의 외로운 삶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에게 이제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그가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았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인가. 그의 생명은 이제 경각을 다투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낙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일까요?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왕국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엘리야냐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멀리 도피를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에 숨어서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이제 엘리야를 동굴 앞으로 불러냅니다. 동굴 안에서 두려워서 숨어있다가 동굴 밖으로 약간 서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의 대답은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혹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낙심을 줘서 이곳까지 오게 한 분이 혹시 지금 저를 부르시는 혹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역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배의 삶을 삽니다. 그때 어느 날 떨기나무 불붙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도 모세가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혹시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외로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이 나이에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당신이 혹시 나를 기구한 운명 속에서 태어나게 하고 갈대상자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했지만 그것은 축복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구한 운명이 되어서 이제 내가 고향도 없고 집도 없는 유배된 삶으로 이 80세가 이르도록 이렇게 살게 하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고 아내가 떠나고 자기는 악창에 시달리면서 병든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마치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태어난 날을 후회하듯이 그런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엄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에 짓눌려서 깊은 지진 속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 내면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 억눌림, 또 고난,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다자인,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욥도 누구에게 그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한테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에게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네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런 거 없이 지내는 분들 혹시 계세요? 말을 거는 게 두려운 사람. 누가 말을 나한테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두려운 사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그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갈 수가 있어요. 다시 건강하게 되는 제1의 비결은 뭡니까? 뭐예요? 일찍 잔다, 약을 먹는다, 의사한테 간다, 뭐예요? 예,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 예?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픈하세요, 오픈. 오픈. 예? 오픈하시라고요.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픈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무 컸고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이 뭔지 보세요. 아하, 스위스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다고요? 그때 버림받은 마음으로 혼자 가서 그걸 느꼈죠? 아닙니다. 가져가고 갔거나 좋은 사람하고 갔겠죠. 실현당하고 스위스의 산을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아니죠. 지중해의 쪽빛 물결이라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거덜난 다음에 지중해를 보니까 쪽빛 물결이 아름다웠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갔기 때문에 지중해 쪽빛 바다가 비린내도 안 나. 너무나 아름다워. 그랬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단풍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단풍이 너무 슬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란 단풍이 가로수길을, 길을 길게, 그 길 이름도 제가 지금도 알아요. 그로스 젤하이머 슈트라세예요. 그로스니까 그렇을 거 아니에요. 그로스 젤하이머 슈트라세인데 이름도 좋아요. 그런데 양쪽에 노란 단풍이 쫙 오르막길로 이렇게 있었는데 차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그게 그렇게 처연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예, 마음이 우울할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아,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예?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내가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나는 그러지 않다. 예. 맞아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시편에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지. 외로움은, 두려움은, 괴로움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겪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깊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진짜 우호적이고 애정어린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이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을 정말로 품어주고 이해해 준 어린 시절의 선생님,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정말 어떤 사심도
어떤 다른 나쁜 욕망도 없었던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대화, 그 진실을 나눈 정감 어린 대화, 그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치 일생 동안 내가 같이 해야 될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거는, 거기에 여러분 쭈뼛쭈뼛이 있어서 되겠어요? 감추임이 있어서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포장, 아이고야, 예, 이렇게 포장 이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냥 열어 보여드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속사람에게 필요한 용기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거, 선해 보이는 거, 용기 있어 보이는 거, 해결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의 능력은 내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허물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안에서 같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과 삶의 무게 앞에서 그들은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다 알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실제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시편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표현, 하나님을 향해 하는 표현 중에 정식 기도, 즉 간구와 청원이 되는 기도 외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이런 표현은 뭐예요?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적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원리 한 가지, 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허락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락되었다고요. 허락되었다고요. 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뭔가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오픈하고 올려드렸습니다. 토해드렸어요. 네, 밸브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이러한 것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된 척, 아닌 척, 강한 척, 두렵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속으로 꼭꼭 안으로 눌러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싹 집어넣고, 예? 그렇게 하겠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밸브 확 다 열고 하나님 앞에 다 원망하고 저주하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오픈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성령도 탄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아 죽겠네, 이건 탄식이 아니죠. 예.
그건 원망이고 저주이죠. 그런 것만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성령이 이것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의사 앞에 가면 괜히 죽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거기에는 물론 나의 잘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내가 제대로 일을 관리 안 해서 충치가 생겼고 예? 치주염이 왔고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맞지만 그래도 나의 괴로움과 아픔의 정체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사 앞에 가면. 왜냐하면 자기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말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당황해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 또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잠이 잘 안 오고 그러세요? 글쎄요. 어제는 잘못 잤는데 그저께는 또 잘 잔 것 같기도 한데. 어디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폐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우리는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리더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따리 탁 풀어놓고 싹 벌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다가 공항에서 가방이 확 바닥에 엎어졌어요. 왜냐면 뭐를 하나 꺼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보안 검색하는데 가기 전에 꺼냈다가 이거를 안 닫은 거야. 안 닫은 걸 모르고 확 들었더니 그게 확 펼쳐지면서 빨래, 막 양말, 메리아스 싹 갖다 쏟았어.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자기들이 민망해가지고 못 본 척. 못 본 척. 저는 창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창피하죠. 제 얼굴 얇아요. 아, 그런 거 정말 창피한데. 제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더 창피해 했겠죠. 아, 저러니까 좀, 창피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창피할 필요 없어요.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정한 척, 현명한 척,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척 그렇게 해도 하지 못하는 게 그럴수록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세요? 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허락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대적,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큰 시험과 풍파 앞에서 두려워서 어디론가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의지할 때에 그들이 다시 치료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진정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상처를 안에다 꼭꼭 싸두면 그 안에서 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퍼스널리티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괴벽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속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전제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단단해지고 괴벽해지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닫아놓고 감춰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퍼서버리면 우리는 연한 속살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의 사역의 그 반경을 보면서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옥 생활과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크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고 세상은 어두웠어요. 그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마치 거의 공개적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거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그는 봤어요. 하나님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흔들매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는 그렇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허락된 거라고요. 허락된 거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언제나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 하나를 잡을 수 있다면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는 하겠지만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예, 이게 정도입니다.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다른 교회 아는 교인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쁘시죠? 그래서 좀 바쁘고 시간도 부족하고 사역할 일도 많고 그런데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농담하듯이 약간 좀 핀잔을 주듯이 에이, 목사님이 무슨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유머러스하게 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분의 진심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언제나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래야 되지. 근데 그거는 복음적인 인간론에서 틀린 말이죠. 뭐 목사님이래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란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다고 안 받아요? 예,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그리고 성취감이 있을수록 스트레스는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분 스트레스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죠. 그러나 스트레스입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감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단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밖에서 넘어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신앙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속사람은 이제 완전히 내 편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모든 세상을 상대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싸운 거예요. 그는 기도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의 칼은 허공을 치는 거였어요. 결국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행한 최후였어요. 다윗은 원수의 추격 앞에서 끝없이 자기를 추격하는 그런 원수의 음모 앞에서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금방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사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즉시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시인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졌다가 회복되는, 회복은 어디로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 이전 상태로? 아닙니다. 그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단순 위로를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아마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전체를 암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광야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유명한 이사야의 말씀, 더더군다나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사야서를 거의 암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 아마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아,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나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확실히 내가 바로 그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주님께서는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두 차원은 뭡니까? 첫 번째 차원은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하는 것.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간 두 번째 차원은 어떤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랫동안 불러온 이 신앙전통에 나오는 찬양 가사죠. 내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깊은 밤에도, 풍랑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머물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내가 보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 믿음의 발을 한 걸음 성큼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딛어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가요? 더 불안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내 발을 던질 때 그 믿음이 내게 실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실험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를 던져봄으로써 그 믿음이 실체가 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금식을 결행해 보기도 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을 결단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만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은 길을 선뜻 선택하고 가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요한이 걔가 감옥 안에 있더니 많이 약해졌구나. 그런데 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질문을 할 수가 있니 도대체? 예? 그도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고 그렇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예?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불신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뒷담화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고 요한에 대해서 칭송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선지자더냐?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축복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순교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나 아니면은 애통함을 표시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축복이 되고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때 되면 죽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트랜짓이죠. 그러니까 그 트랜짓의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옳고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고 풍성하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삶의 끝, 첫 번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제가 이렇게 제 삶의 주변을 많이 정리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건 비관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가철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 나라의 영생을 맛볼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불멸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랜시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전철로 바꿔 타야 되는데 넉넉히 있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정류장이 어딘가 몇 정거장 가나 파리나 런던에 가면 밖에 쳐다볼 정신이 없어요. 지하철 타면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금방 16정거장 남은 줄 알았는데도 또 뭐 몇 정거장이지? 하나 둘 14정거장 많이 남았네. 몇 정거장? 6정거장 아직도. 내가 잘못 듣진 않았을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요 또. 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 예수님의 33년의 생, 여러분 그것은 짧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느냐면 그들이 전성기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 60년, 70년, 80년, 90년을 더 살면서 지각도 사라지고 언어의 총명함도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때까지 살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게 될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들은 굉장히 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반에서도 제가 역시
서른 몇 살에 죽었죠? 서른세 살? 예, 바보우사 안수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큼이나 멋진 신앙의 일화를 너무 많이 남긴 사람, 가슴이 너무나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절절해져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천국에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나 안수연 꼭 보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 동아리 때 잘 알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려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네. 예, 근데 그건 결코 여러분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순교당하고 만약 어떤 그런 사고를 당했다. 뭐 이태석 신부가 역시 대장암으로 세상을 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니 나중에 술을 다 드리고 갈 때는 고통스럽지 않나요? 예? 그때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죠. 한 120세 정도 되고 나면 아유 그때는 여한도 없고 그냥 귀찮아서 빨리 가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들의 삶의 시간은 공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삶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삶을 오늘 축복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주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을 마감할 때에도 내 삶은 축복된 거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리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신앙인들도 보니까 암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예, 영적인 축복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요.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고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감추고 은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여 떨치면 되고요. 은혜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내 앞에 곧게 열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복음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축복으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믿다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지 않을 겁니다. 축복된 삶 그르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보지 않고 믿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입니다. 내 삶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요한의 생애는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내 인생의 해피엔딩의 근거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해피엔딩이 아닐 리가 없어요. 주님이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픔과 눈물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부족한 2%의 은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의 억울함과 아픔 주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가서 전하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하지 않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늘의 병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그 병도 깨끗하게 된다 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된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복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깊은 것들 다 풀어놓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이 프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